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직각주차, 여러분들 아주 어려워하는 직각주차 종결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와우. 많은 제가 직각주차 공식 영상들을 올려드렸는데 아직도 그 영상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학원에서 요 방법을 좀 가리키고 있는데요, 요게 핫하게 다들 탈선 없이 한 번에 나와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이 영상을 보셔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영상대로 따라 하신다면 모두 직각주차 탈선 없이 장내 기능 쉽게 합격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직각주차 종결 영상 한번 찍어볼 건데요.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시트 포지션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찍는 1인치 영상이 약간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들리게요. 하지만 오차보험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이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여러분들 뭐 탈선 크게 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탈선하는 게 두려우신 분들은 꼭 수정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차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자, 창틀의 4분의 3, 사이드미러의 절반 정도. 이렇게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이렇게 핸들 한 바퀴 반 이런 거 복잡하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워 하시니까 그냥 편하게 한 번에 들어갈 겁니다. 자, 멈출 때 어디에 멈추냐면, 자, 여기 왼쪽에 검지선 보이죠? 검지선이 A필러와 대시보드 꼭지점에서 한 15cm 떨어진, 한 20cm 되겠네요. 여기 홈이 파져 있죠. 이렇게 송풍구, 송풍 나오는 부분에 홈이 이렇게 곡선으로 파져 있습니다. 여기 끝선이랑, 끝선이랑 검지선이랑 딱 맞추실 거예요. 꺾이는 선이랑 검지선이랑 맞출 건데, 요게 사람 눈이 두 개다 보니까 좀 헷갈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오른쪽 눈을 감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 카메라의 시점은 오른쪽과 왼쪽 눈 가운데 있는 카메라 시점이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른쪽 눈을 감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멈춘 상태에서 핸들은 원위치. 하나, 둘. 자, 왼쪽 어깨선 맞추는 거 이제 안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앞을 보고 그냥 쭉 들어가실 거예요. 어떻게? 여기 꼭지점이랑 저 검지선이랑 똑바로 맞추면서 그냥 반클러치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냥 다른 데 보지 마시고 그냥 따라가세요. 예, 따라가십니다. 쭉 보시고 따라가십니다. 자, 핸들 살짝 조정하고 속도 조절하면서 따라가시는데 어디까지? 꺾이는 부분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자, 이렇게 만나는 지점까지 따라가는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이 꺾이는 선이 이때 이렇게 보시면 보여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등을 기대서 보셔서 살짝 보일 듯 말 듯까지만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은 반바퀴만 돌립니다. 반바퀴만 돌리시고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나갈 때 얼마큼 나가냐면 동그란 거울 보시고요. 검지선이 깜빡이 끝선에 걸쳐지면 정지. 이렇게 끝선에 맞춰지면 정지하시고 후진기어 넣으시고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이제 그리고 들어갑니다. 자, 왼쪽 뒷바퀴 탈선 없죠. 자, 오른쪽, 자, 황색선이랑 내 차가 수평, 요 수평 잘 맞추십시오. 정지, 핸들 원위치. 그리고 그대로 들어가면 확인되었습니다. 나오죠? 확인되었습니다. 삑!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소리 나면 다시 내리시고 다시 일단 넣으시고 마찬가지 4분의 3 사이드미러 절반. 요때 사이드미러 절반 하셔가지고 탈선되는 분들이 가끔 있죠. 뒷바퀴 그럴 때는 수중공식 쓰거나 아니면 살짝 조금 더 나와서 사이드미러 4분의 3에 맞추시면 돼요.
3분의 2 정도에 맞추시면 돼요. 절반보다 약간 밑에 내려가게. 요게 좀 더 넉넉합니다. 자, 이제 오로지 다 돌리시고 그대로 한번 나가볼게요. 이때 블록걸 보시고 앞에 보이는 항색선이 내 깜빡이 앞선을 넘어가는지 보세요. 자, 깜빡이 앞선에 항색선이 넘어가면 왼쪽 앞바퀴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깜빡이 앞끝선 앞에 있는 항색선이 깜빡이 앞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왼쪽 앞바퀴는 절대 걸릴 일 없으니까 밖으로 내다볼 필요 없어요. 선이 안 들어오죠? 항색선이 안 들어와요. 뒷바퀴 안 걸리죠? 그러면 전혀 안 걸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블록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바퀴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평이 되면 정지하시고 핸들 푸시고요. 자, 이때 나갈 때 오른쪽 뒷바퀴 걸린다 또는 항색선을 넘어간다는 분들이 있는데, 항색선이 내가 왼쪽 앞바퀴 주황선을 넘어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주황선이 안 보일 때 핸들을 꺾어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핸들을 꺾기 시작하면은 여기 주황선이 내 와이퍼랑 한 3cm 정도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 꺾기 시작을 해야 돼요. 또는 자, 동그란 거울 보시면, 동그란 거울 블록 거울 보시면 주황선이 블록 거울 절반에 걸쳐져 있죠. 이때부터 돌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뭐 한번 멈췄다 가도 상관없어요. 핸들만 빨리 안 돌리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자, 핸들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자, 그리고 이 블록걸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항색선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게끔만 해주시면, 자, 우측 뒷바퀴 중앙선 길 가장선에 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왼쪽 선, 내 왼쪽 앞바퀴 중앙선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따라가시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선이 넘어갈 때 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실 건데, 자, 연속 동작으로 제가 채점기를 키고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시고, 그리고 카메라의 렌즈 위치는 제 오른쪽과 왼쪽 눈 사이에 있으니까 약간 오차범위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볼 때는. 제 눈에는 어쨌든 검지선을 여기 홈에 맞출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자, 처음에 우측 4분의 3 사이드 미러 절반. 나갈 때는 3분의 2 정도에. 이렇게 맞추시고 오른쪽 다 돌리고요. 다 돌리고 홈에 검지선을 맞춥니다. 자, 오른쪽 볼 필요 없어요. 검지선만 맞춥니다. 이렇게 맞으면 스탑. 그 다음에 핸들 원위치 하나 둘, 이렇게 글자 두 번 똑바로. 그리고 이걸 그대로 타고 간다 그랬죠? 예, 그대로 타고 갑니다. 핸들 조정하면서 요거 딴 데 보지 마세요. 그냥 요거만 그대로 보고 따라 들어가세요. 그냥 맞추고 따라 들어가십니다. 얼만큼 저기 앞에 꺾이는 선이 안 보이려고 하면 정지. 살짝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안 됩니다. 후진해서라도 맞추세요. 핸들 반바퀴, 그죠? 반바퀴 돌리고 그대로 동그란 하단 거울 보시고 블록 거울 보시고 검지선이 깜빡이 뒤에 걸어 들어가면 정지. 그러니까 내가 왼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왼쪽으로 다 돌리고 이제 후진 기어 넣고, 자, 출발. 왼쪽 뒷바퀴 걸리는 거 없죠? 자, 오른쪽 항색선이랑 나란히 되면 정지. 핸들 원위치 하나 둘, 그리고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주차벨트 올리고 소리 나고 다시 1단. 자, 3분의 2 지점 밑에 3분의 1, 3분의 2 위에서 보면 3분의 2, 밑에서 보면 3분의 1 항색선 4분의 3에서 약간 더 뒤로 가시게. 자, 요정도 그죠? 이렇게 맞춥니다. 이제 오른쪽 다 돌리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록 거울 보시고 항색선 뒷바퀴는 안 걸리고 항색선 깜빡이 안으로 안 들어오죠, 그죠? 예,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무사히 와서 풀고, 그 다음에 뭐 한번 멈춰도 돼요. 블록 거울 보고, 자, 자, 블록 거울 보면 동그란 거울에, 그죠? 절반에 주황선이 걸쳐져 있는 거 보이죠? 이걸 그대로 핸들 돌리면서 타고 가는 거예요. 저것만 보면 돼요. 딴 데 볼 필요 없어요. 이것만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타고. 예, 이제 더 이상 안 꺾어요. 이제 점점 선이 내 몸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 거 보면서 내가 같이 핸들을 천천히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셨죠? 예.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기 2번 주차장, 2번, 4번이 여러분들 어렵죠? 왜냐면 꺾이는 부분이 심하잖아요. 핸들 한번 풀었다 가셔야 되는데 요걸 또 어렵게 하시니까 이번에는 2번 주차장에 주차하고 직각 주차하고 나오는 것까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서 안 넘는 방법 원리는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클러치 먼저 밟고, 자, 우측 4분의 3 또는 절반, 그죠? 자,
다 돌리시고, 자, 홈 보이죠? 홈에 검지선 맞추는 거 기억나시죠? 홈에 검지선. 자, 맞으면, 네. 스탑. 됐죠? 핸들, 하나, 둘, 글자 두 번. 그대로 따라 들어갑니다. 핸들 조정하면서. 자, 따라 들어가면. 딴 데 볼 필요 없어요. 어깨 안 맞춰요. 어깨 맞을 필요, 맞출 필요가 없어요. 앞만 보고 갑니다. 앞만 봐 주차해요. 말 그대로. 타고 들어갑니다. 언제? 검지선이 살짝 보이면. 예, 안 보이면 안 됩니다. 보이면. 약간 더 보여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보이면 정지. 핸들, 글자 거꾸로. 반바퀴. 그 다음에 동그란 거울 봐요. 예, 동그란 거울 보시고. 자, 깜빡이. 예, 뒤에 검지선이 걸치게. 스탑. 그 다음 핸들 왼쪽으로 다 돌리고요. 후진 넣고. 자, 그대로 왼쪽 걸리는 거 없고요. 자, 오른쪽 황색선. 자, 수평되면. 예, 정지. 그 다음 핸들 원위치 하나, 둘. 그대로 들어갑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자, 주차문 꼴리고, 삑 소리 듣고, 내리시고, 다시 1단. 자, 이번에는, 예, 3분의 1, 밑에서 3분의 1, 예, 또는 4분의 3에서 약간 더 뒤로 가게. 자, 요 정도.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 돌리시고, 자, 갑니다. 오른쪽 뒷바퀴 전혀 안 걸리죠? 자, 자, 황색선이 끝이 깜빡이 앞선 안으로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면 탈선이 없어요. 전혀 탈선 없습니다. 왼쪽 앞바퀴는. 자, 이렇게 해서 수평되면 정지, 풀고. 자, 여기가 이제 어렵죠? 나갈 때. 똑같아요. 예, 동그란 거울에 노란선. 자, 노란선 절반에 블럭 거울에 맞추시고. 황색선이 이렇게 중앙선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을 다 꺾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꺾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천천히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는 거. 우회전하고 똑같습니다. 타고 가세요. 자, 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고 가요. 딴 데 볼 필요 없어요. 이것만 타고 가세요. 천만 잘 보고 타고 가세요. 이렇게. 자, 타고 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타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식으로 핸들 보세요. 핸들을 이런 식으로 타고 갑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직선이 나왔죠. 직선이 나오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타고 간다고 핸들 풀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서 선이 내 몸 쪽, 왼쪽 어깨 쪽으로 가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2번이든 4번이든 주차하고 나오실 때, 예, 블럭 거울을, 동그란 거울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우회전할 때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타고 가는 원리를 이용하셔가지고 핸들 조작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뭐 핸들 다 돌리고 뭐 멈춰서 풀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는 이 훈련을 공터나 주차장에서 연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즉각 주차 더 이상 뭐 올려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아주 쉬운 종결 영상입니다. 저는 지금 교육을 이 방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탈선 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직각 주차만큼은 완벽하게 다 마스터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운전강사 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